여자친구가 날 이해해주지 못하지? 상황 설명을 하던 저는 오히려 점점 그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아니 왜 본인이 서운해? 이별도 리콜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닙니다. 아 이 남자는 이 남자는 좀 혼내야 된다. 안 보세요, 좀 늙었나? 안 보세요, 좀 늙었나? 늙었어나? 그래? 장난이다, 그대로다, 그대로. 저런 말을 왜 하냐고. 솔직히 말하기 열받아요. 화가 나지. 아니, 이 사람 웃자고 하는 일인데 좀. 웃기지가 않아. 웃기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장난을 한번 쳤음으로 해서 이제 그 자리 분위기가 갑자기 막 웃게 되고 하니까. 야, 그걸 나를 항상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거지. 그게 싫었어.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친구를 팔았으면 팔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좀 순수한 생명체니까 약간 좀. 남들보다 조금 화이트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짠.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아, 뭐야? 하지 마. 왜? 귀여운데. 나 화낸다. 그만해. 그만해 말하기! 그만해 말하기! 정 떨어져요! 야, 이 사람 안 이해하고 사람 보낸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야, 이 사람 안 이해하고 사람 보낸 사람? 따라하지 마, 오빠. 따라하지 마? 아, 따라하지 말라니까. 따라하지 말라니까. 당신 너무 어떻게 초딩이야? 어떡해. 그녀의 반응이 사랑스러워 시작된 장난은 늘 싸움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싸울 땐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랑 착착. 저녁은 먹었어? 응. 나 오늘 은비만 한다고 했잖아. 같이 저녁 먹었어. 아 맞다 맞다. 아 오늘 종일 정신이 없네. 깜빡했다 내가. 오빠 근데 나 오늘 되게 웃긴 일 있었잖아. 은비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잠깐만 지금 손님 왔다. 재림아 잠시만 이따 전화할게. 뚜뚜뚜. 아 너무 바빴다. 잠시 후에. 따르릉 따르릉 착착. 오빠 요즘 내 얘기 진짜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안한데 야,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오빠 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야? 예전엔 고민 상담도 해주고 잘 그러니까. 들어줬잖아. 아니 진짜 그만하라고. 아니 진짜 그만하라고. 갑자기 갈치네. 아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대본에 있어? 네. 소리치는 이라고 돼 있어. 아 목탄다.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오빠 지금 나한테 소리친 거야? 오빠 진짜 변했다. 왜 나한테 화풀이야? 아니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 갑자기 화내다가 또. 야 이게 그 사귀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뭐 장거리여도 그냥 좋다 좋다 이거 있는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이게 변하는 게 있어. 근데 오빠가 온도가 너무 낮아진 거 아니야? 오빠가 왜 이렇게 온도 확 낮아졌어? 그렇게 전화로 그녀와 다툰 후 그녀가 있는 일산에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요? 제가 그녀의 집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때마침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됐어요. 그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오빠 우리 이따 뭐 먹을까? 아이! 어시스! 아이! 어시스! 뭐야 이거!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나 쓰레기 만들려고 이런 거지! 아니 왜 이렇게 화해! 아니 왜? 친구가 화내고 있는데 여자친구 화낸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뭘 진짜 화내라고 써 있어? 씩씩대며. 씩씩대며? 아 씩씩대며 써있네. 오해하시지 말게 제 연기가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냉정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빠 우리 이따 뭐 먹을까? 이따 고기 먹으러 갈까? 그걸 지금 정해야 돼? 아 나오기나 해. 이럴 시간에 벌써 나왔겠다. 나 진짜 무서워. 오빠. 학교 갈 수 있어. 일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든 건데 왜 여자친구가 날 이해해주지 못하지? 상황 설명을 하던 저는 오히려 점점 그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아니 왜 본인이 서운해?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또? 나 그냥 집에 갈게. 어디가? 아니 지금 부산을 가겠다고? 아 니콜아 요즘 왜 그래? 아니 우리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래? 아 같이 있으면 이렇게 싸우기밖에 더해?
오빠, 지금 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결국 전 부산에 홀로 내려왔고 그렇게 우린 헤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별도 리콜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됩니다! 아니, 남자는 이 남자는 좀 혼내야 된다. 자,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혼내야 돼. 아니, 여기 앉혀두고 진짜 저희 계속 혼내야 될 것 같아요, 한 20분. 그 전에 너무 좋은 오빠고, 그 사귀 전에. 그래서 사귈 때 남자친구로서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봐봐.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또 큰일이 하나 있었네. 동훈 씨가 또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잘해주잖아요. 그래, 한번 오늘 자, 리콜 자, 냉철하게 봐봐. 네, 냉철하게. 진짜 죄송한데 이 지금 이? 아니, 보내주신 최소 한 자리. 사연자분은 되게 약간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제외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바비킴 사랑 그놈처럼 또 혼자 사랑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냥 혼자 그러는 건데 이 오빠는 어떤 오빠냐면 아는 오빠로 둘 때 가장 좋은 맞아, 오빠예요. 맞아, 맞아. 이러면 딱, 안 돼. 네, 진짜. 아, 느낌이 안 좋다. 아, 모기타네요, 모기타. 저거 목 두둑두둑 자주 한 사람인데, 저거? 근데 저도 저거 되게 자주 하는데 저게 되게 초조하면 하게 돼요. 그렇지. 긴장하면. 특히 목은 진짜 시원하라고 하는 건데 손은 맞아, 맞아. 이게 그냥 진짜 초조하면 하게 돼요. 진짜야? 아니 아니 나 좀 말해줘 제발 이제 좀 비밀로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분량 어떻게 설마 이렇게 먹방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진짜로? 끝? 식당 문 닫아 진짜 맞어? 이번에 맞아? 제발. 뭐야? 왔다 왔어. 왔어. 오 반가워. 야 이거 뭐야? 우리 재림 씨. 어떡해. 와 이 프로그램 진짜 좋다. 너무 신기하죠. 리얼이야. 다 리얼 다 리얼. 뭐야? 소주 먹고 있었어? 응. 어? 응. 밥은? 밥 안 먹었지. 야, 이 대박이다. 너무 이쁘시다. 우리. 아, 근데 여자분 고민 진짜 많이 하셨겠다. 마실래? 술? 그래. 뭔데? 권기현 씨. 와, 제 머리 진짜 하얘진다. 와. 와, 막상 여기 딱 앉으니까 이제 와, 똥줄 타는 거야, 진짜. 야, 말 잘해야 된다, 이제. 자. 그래요, 많이 근데 또 성숙해졌을 거예요. 왜 해요? 아, 이거 네가 그 해산물 좋아해가지고 부산 오면 항상 해산물 먹었다, 이거. 그래서.
안무 사이에 좀 늙었나? 네? 안무 사이에 좀 늙었나? 아, 늙었어, 나? 그래? 장난이다, 그대로다, 그대로. 저런 말을 왜 하냐고. 아니,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칭찬 한마디 못해. 나 근데 진짜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빠? 예쁜데? 나 민망하네, 진짜. 일단 밥 안 먹었으니까 먹자.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아, 나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 오늘 2시간 자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어떡해. 아이고. 안 지워지겠다, 이거. 지금 너무 긴장했나 보다. 당장 지워지지. 나 화장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우럭 광어. 맛있다. 서로 민망하니까 서로 이제 정적이 싫으니까 괜히 혼자 말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이 겹치는 거야. 사실은 좀 먹어. 쌈을 안 좋아해. 달라 할까? 아니. 네 원래 쌈 사 먹어야 되지 않나? 나? 나 아닌데? 아니야. 진짜 웃긴다. 나 아니야. 다른 분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 네 쌈 안 써먹었나? 응. 오! 또 야! 아, 나 진짜. 어우, 내가 진짜. 야, 세영아! 야, 야, 그렇게 세영이 했어! 아, 더워, 씨. 가서. 나는 살면서 네 때문에 일산이라는 지역을 난 처음 알았어. 내가 촌놈이라서 그런 건 있긴 한데. 일산이 내, 우리 부산보다 촌인 줄 알았거든. 뭐? 일산이 부산보다 촌... 네가 그때 나도 기억나는 게 막 일산 어필을 되게 많이 했어. 뭐 일산에서 오빠가 뭐 계속, 연예인 예를 계속 놀렸어. 야, 나는, 계속 놀렸어. 나는 일산이 어디 진짜 그리고... 시골 지역 이름인 줄 알았다고. 오빠, 이런 식으로. 어. 아, 일산 뭐 알아? 뭐 일산에 뭐 있는데? 아, 그거는 어릴 때 다 하는 거지. 아, 한두 번이야 재밌지. 계속해봐. 재미도 없고 승질나. 아, 계속했나? 계속했지. 오빠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걸 계속했지. 아니 지금 여기서 튀겨튀겨 할 때예요? 짜증. 솔직히 말하기 열받아요. 화가 나지. 아니 이 사람 웃자고 하는 일인데 좀. 웃기지가 않아. 장난. 웃기지가 않아. 지금 기환 씨는 이렇게 장난치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 상황이 아니지. 어, 재미도 없고 승질나.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생기는 거고. 아니. 장가 어떻게 가려고 이거를 오빠는 신청을 했어? 잘해라. 잘해, 제발 잘해. 잘해. 빨리 잘해라.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게 된 거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내가 너를 못 만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너랑 내가 간간히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그냥 진짜 안부 정도? 오빠는 그러면은 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언제? 그냥 나랑 만날 때. 근데 나는 오빠가 나한테 장난이 심했고 그래서 뭐 우리 솔직히 오빠랑 나랑 내가 항상 부산 갔을 때 둘이 논 적은 없잖아. 그치. 둘이 아, 먹다가 그치. 갑자기 뭐 친구 한 명 오고 막 다른 커플 오고 항상 우리는 막 되게 이렇게 막 놀았었어. 그럴 때마다 다 주변 사람들이 오빠를 말렸었어. 재임한테 장난 정도만 치라고. 그때 이제 뭐 사람들 반응이 그래서 내가 이런 장난을 한번 쳤음으로 해서 이제 그 자리 분위기가 갑자기 막 웃게 되고 하니까 야, 그걸 나를 항상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거지. 그게 싫었어. 차라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친구를 팔았으면 팔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경미 언니 앞에서 울었었어. 아, 나 기억난다. 근데 몇, 한 두 번인가 울었어. 그 당시 때 그냥 할 말이 없었고 그냥 뭘 할 말이 없었어. 할 많았어? 웃기지도 않아. 어머, 울었다고? 여자분 좀 쌓인 게 많은 거 같아. 이제 니콜남이 굉장히 많이 점잔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되게 엄청 장난기 많고 이게 보여요. 울 정도로 장난기가 심하다는 거는
그 여자 괴롭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괴롭고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일단 너무 배려심이 없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자랑하고 칭찬하고 예뻐해주고 다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개체 삼아서 그렇지. 웃음으로 만든다? 이것부터 일단 잘못됐고 약간의 내가 하대받는 느낌 그렇지 하대받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 구단에서 간 적 있잖아 바로 일산 올라가자 아 진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갔겠냐? 그 거리를 6시간 운전해서 갔어 나 너무 단호하다 단호할만 해요 내가 좀 순수한 생명체니까 약간 좀 남들보다 조금 화이트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짠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몰라요 그러네 여자를 모르네 아, 진짜 답답스럽네, 답답스러워.